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커트하러 오셨다가 마음이 변해서 빌드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네, 나와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친수성, 그러니까 모발이 젖어 있을 때 나타나는 곱슬기죠. 거기에 염색으로 인한 데미지는 많아요. 오늘 저는 P라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P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저희는 전처리 없이 모발이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네, 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그냥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르죠? 네. 연화하는 법이 달라요. 저희는 또 거기에 좀 빠르고 네. 또 쉽고 결도 개선이 되고 네, 요렇게 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뭉쳐놓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그냥 약 도포하는 것도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하죠? 네, 너무 신경 써서 막 잘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지금부터 2차 연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차 연화는 저는 피카에 P1 강곱슬 펌제를 쓸 거예요. 네. 지금 손상 건데 강곱슬 펌제를 씁니다. 여기에 파워하고요. 오일을 제가 두 펌프씩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강사님, 왜 손상머리면 손상머 펌제를 써야지 왜 강곱슬 펌제를 쓰나요 하는데 저희는 또 연화를 좀 빨리 봐야 되고 또 깊숙이 봐야 돼요. 네, 여기서 원장님들이 천천히 하시면 오히려 머리가 어떻게 돼요? 데미지만 더 생겨요. 확실한 SS 결합을 끊어주는 확실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피카 제품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예, 강곱슬 펌제를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죠?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담수 연화하고요. 해서 깨끗하게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수분 조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할 건데 저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우측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측을 이렇게 부셔서 자, 폴리 있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폴리를 이 부분에 이렇게 분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5mm하고 22mm하고 준비해서 할 거거든요. 자, 보시면 네, 이게 가능해요 하는데 가능합니다. 자, 되게 굵죠? 이게 25mm예요. 25mm로 네, 히카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네, 한 번에 잡아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한 뜸 정도만 네, 툭 하고 잘 올라오죠? 네. 히카는 이게 장점이에요. 한 번에 다 잡아서 저희가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짜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요. 자, 다르죠? 네. 일반 아이롱하고는 다릅니다. 히카는 연예인 덮개에 덮개 아이롱이 있어가지고 25mm, 31mm 전부 다 탄력 있게 컬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열의 면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 건조가 돼야지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냈어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자, 22mm예요. 자, 다시 한번 수분 끝까지 하시고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보이시나요? 자, 22mm예요. 저는 22mm도 이렇게 그냥 굵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예, 가늘어요. 저는 25mm, 31mm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자, 22mm 네, 이렇게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자, 네, 일반 아이롱하고는 네, 다르죠. 네, 전혀 다르죠. 네. 자, 우리가 롱머리 아가씨를 롱머리 고객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디지털 세팅이나 세팅 또 우리가 짧은 아이롱을 할 때 시간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저희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또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네, 괜찮나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지 자, 어때요? 다시 돌아가죠. 이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에 한번 해볼게요.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자, 25mm.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툭툭툭 하고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다려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네. 자, 연예인 덮개 아이롱 이 펑키가 있어서 25mm도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와요. 네. 이 롱 아이롱이 이렇게 열 면적이 있어서 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롱 펌이 쫙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죠?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좌측의 두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할게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딱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범기 내려주시고요. 자, 열에,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열에 면적이 있겠죠. 이 열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손상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2mm. 어때요? 탄력 있죠? 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또 우리가 세 섹션으로 나눠서 세 파트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우측하고 좌측하고 했어요. 이번에는 백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네,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폴리를 뿌려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롱아이롱이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네, 자, 22mm예요.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끝까지. 다음에 딱 놓으신 다음에 자, 엄청 빠르지 않나요? 네, 롱 아이롱.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엄청 빨라요. 네, 일반 조그만 작은 소형 아이롱 가지고 이 우리 고객님 지금 숱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와인딩 한다 했을 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원장님들이 연화를 보고 나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15분 안에 전부 다 네, 환원제가 날아가니까 어떻게요? 그 안에 다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네, 우리가 40분, 1시간, 1시간 반 와인딩 했다 하면 컬이 늘어집니다. 네,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안에는 와인딩이 전부 다 끝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백파트도 자, 이렇게 해서 22mm 하나 와인딩 끝났어요. 두 번째 판넬로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도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하고 네, 자, 이제 곱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대로 22mm 자, 수분 끝까지 네, 끝까지 건조해 주세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매력 있지 않아요? 롱 아이롱? 네, 저 맨 처음에 롱 아이롱 만났을 때 저도 그랬어요. 이거 왜 짧은 아이롱으로도 되는데 왜 롱 아이롱을 할까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쉬워요. 네, 쉬운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덮어주니까 안에서 열이 나오고 밖에서 쪄주고 네, 또 수분 건조하고 컬이 어때요? 탄력이 있습니다. 네, 싹 다려주시고 윤기 쫙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아이롱 이 맛에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덮개 아이롱이 있으면서 타 샵하고의 경쟁력에서도 네, 뭔가 틀리게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더 전문가스럽고 럭셔리해 보이고 네, 자, 경쟁력 있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왔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도 제가 폴리 한번 분사해 볼게요. 폴리는 수분 조절을 하는 건데 물을 분사하는 것보다 이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네, 폴리를 분사해서 하시면 네, 윤기도 많이 나고요. 이렇게 컬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컬을 더 강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 그냥 물로 수분 조절을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가 경화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그런 걱정이 없어요. 네, 자, 잡으시고 돌려주시고 자, 오늘은 우리 고객님은 뿌리를 살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2mm예요. 지금 세 판넬까지는 세 번째까지는 제가 22mm로 와인딩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네 번째 판넬도 제가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해서요. 이번에는 좀 각도를 제가 좀 많이 올릴게요. 이렇게 들어서 네, 하신 다음에 25mm 굉장히 가벼워요. 25mm로 쭉 잡으셔서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속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 상태 각도를 좀 들었어요. 이번엔 네, 25mm로 제가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만 수분 건조가 되면 자, 어때요? 그냥 뚝뚝뚝 하고 올라오죠? 네,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25mm예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한 번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네.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수분이 건조되더라도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피시면서 네, 아이롱에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놀죠? 네, 다 된 거예요. 그럼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네 개째.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넘어. 네, 백파트 다섯 번째 패널. 네, 이렇게 해서 수분 끝까지 끝까지 건조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그 다음에 자, 네, 25mm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 싹 다려주세요. 또 한 바퀴.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쪄주고 어때요? 펄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 친구 때문에. 25mm예요 지금 마지막. 그래서 자, 엄지와 검지로 얘는 돌려주면서 이렇게 또 아이롱에서 펼쳐주세요. 아이롱 쉽지 않아요? 네, 쉽게 하세요. 네, 이 좋은 매뉴얼을 왜 어렵게 배우세요? 쉽게.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된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세요. 그러면 자, 앞쪽에 제가 하나 와인딩 했어요. 그리고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그럼 다섯 개, 뒤에 다섯 개, 열 개로 해서 숱도 많고 한 이 머리를 다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중화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쉐이 샴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양 샴푸예요. 네, 우리 피카의 영양 샴푸인데 네,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중화 후에 샴푸를 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영양 샴푸죠. 단백질 샴푸 하고 나서 마스크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양까지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25mm예요. 22mm하고 25mm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25mm예요. 25mm 하고 22mm. 네, 어때요?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예쁘죠? 네. 자, 우리가 일반 펌보다 또 롱 아이롱을 했을 때 이렇게 빨리 나오게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 네, 어때요? 아이롱 한 거가 저희가 그 뭐랄까 짧은 아이롱으로 할 때보다 시술도 더 빠르고요. 또 일반 펌이나 세팅 펌보다 조금 더 럭셔리합니다. 네, 이러는데 아이롱 펌 안 하고 싶겠어요? 자, 고객님들이 집에서도 손질하실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